안녕하세요, 김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짜잔, 정말 제가 여러 번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C 덕후인데요. 이번에 3C가 무려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1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스페셜 키트가 바로 요건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 스페셜 한정 키트가 무려 세 종류가 있는데요. 블러쉬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아이섀도우는 무려 25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25호 팔레트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을 하면서 발색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이렇게 총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퓨어 플레이와 소프트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3C 덕후라면 요거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뻐요. 퓨어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꺼내볼게요. 내장 브러쉬가 들어있는데요. 브러쉬는 미니미한 사이즈고 굉장히 부드러운 모질로 되어 있습니다. 꽤 괜찮게 잘 발릴 것 같아요. 과즙상이라고 하는 치크 메이크업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상큼한 컬러들로 6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퓨어 컬러고 말린 장미, MLBB와 같은 굉장히 차분하면서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블러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소프트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진심 다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블러셔라고 하는 게 이렇게 12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냥 웬만한 메이크업은 거의 다 올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차분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소프트너, 봄 여름에 굉장히 쨍하고 과즙상 팡팡 터지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 퓨어 컬러.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블러셔는 더 이상 안 사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템입니다. 소프트너부터 먼저 발라볼게요. 이거 굉장히 차분한 베이지 컬러의 블러셔인데 막상 발라주니까 완전히 베이지 느낌이라기보다는 차분하게 혈색이 돋는 그런 느낌으로 치크 메이크업이 돼요. 왜냐면 이 브러쉬가 사용을 했던 거라면 다른 컬러랑 조금 섞였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오늘 처음 사용하는 새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랐을 때 좀 신기한 느낌으로 발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린 장미 색상의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이게 굉장히 차분한 말린 장미 컬러라서 진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가장 괜찮은 블러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컬러를 발라줬을 때 이런 느낌으로 차분하게 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발라줬던 두 번째보다 조금 더 핑크? 이게 굉장히 은은한 그런 라일락 컬러긴 한데 일단 이 여섯 가지 컬러가 전부 다 톤다운이 되어 있는 부드러운 느낌의 블러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튀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한 느낌? 웜톤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컬러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저한테 가장 잘 안 어울리는 컬러가 이런 보랏빛이 도는 핑크색? 이런 게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옷이나 이런 블러셔도 잘 바르고 싶은데 조금 동동 뜨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핑크 퍼플 컬러이기 때문에 정말 예쁜데요? 굉장히 예뻐요. 이 컬러도 취향 저격을 제대로 했습니다. 진짜 3C는 색조를 진짜 기가 막히게 뽑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컬러를 발라줬을 땐 이런 느낌으로 정말 은은한 핑크 퍼플 색으로 발색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너에서 이제 네 번째 컬러를 발라볼 건데요. 이 네 번째는 오렌지가 베이스로 되어 있는 블러셔예요. 다른 컬러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이 오렌지 코랄이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상을 미리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위쪽으로 눈 아래에 두드려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예뻐요. 특히 이렇게 부드러운 만다린 컬러 있잖아요. 그런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위해서라도 이 여섯 가지의 이 팔레트를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죠. 저는 이거 진짜 최애로 뽑고 싶어요.
다섯 번째로 발라볼 거는 이건데 이거는 모브? 모브 계열의 블러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차분한 부드러운 블러셔입니다. 이런 컬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윗광대 따라서 바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주는 게 굉장히 세련된 인상을 주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볼게요. 진짜 좀 시크한 그런 메이크업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마성의 모브 컬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라볼 이 여섯 번째는 그냥 베이지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거를 블러셔로 발라도 되긴 한데 잘못 바르면 이렇게 블러셔에 넣을 자리에 쉐딩을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정말 연하게 양 조절을 해서 바르거나 아니면 이게 전부 다 매트한 블러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섀도우로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컬러들은 베이스로 깔아주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쉐딩 끌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사이드 방면으로 발라줘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약간 인상이 조금 이렇게 각을 좀 살리는 얼굴의 선을 살리는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발라본 게 바로 이 여섯 가지 소프트너 컬러였고요. 짜잔, 다음은 봄,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릴 여섯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퓨어 플레이라는 이름처럼 진짜 과즙미가 팡팡 터지는 여섯 가지 컬러로 진짜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색상 자체가 진짜 쨍해요. 발색도 정말 예쁘게 잘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쨍한 옐로우 오렌지 컬러예요. 마치 살구색? 일단 3CE 이 블러셔가 저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몇 번 바르지 않아도 발색이 정말 쨍하게 잘 올라온다는 점? 특히 봄 되면 이런 컬러들이 진짜 자주 손이 가게 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이 살구색은 봄에 놀러 갔을 때 바르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꽃놀이 같은 거. 상큼상큼한 가죽 메이크업에 진짜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컬러가 바로 이 첫 번째 이 컬러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발라볼 거는 굉장히 은은한 연보라색인데요. 이것도 발라줬을 때 굉장히 좀 진짜 상큼한 인간 벚꽃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발라주기에 좋은 색상인 것 같아요. 은은한 연보라 핑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자체가 진하지 않기 때문에 발라줬을 때 엄청 쨍하게 튀는 그런 블러셔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과즙 블러셔 정도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벚꽃 컬러로 블러셔를 넣고 싶을 때는 이 색상을 발라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장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블러셔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 사실 이 퓨어 플레이 컬러들이 바르기 전에는 발색이 얘네가 너무 진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과하게 올라오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팔레트가 얘네들인데 오히려 발라보니까 아까 그 소프트너도 그렇고 퓨어 플레이도 그렇고 발색 자체가 너무 과하지가 않아요. 진짜 은은하게 물들인 듯한 느낌으로만 발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짜 이 제품들이 대박이지 않을까. 저는 이거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라볼 컬러는 두 번째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한 그런 라일락 컬러의 블러셔입니다. 진짜 제가 아까 전에 정말 안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일락 컬러예요. 바르고 싶어도 제 얼굴에 올리면 얘네 컬러가 너무 동동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르지 못하는데 아마 쿨톤이신 분들은 이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퍼플 느낌이 나는 매력적인 블러셔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꽃놀이 같은 거 정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 이게 포인트로 발라주기에 괜찮지 않을까. 라일락 느낌으로 발색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발라볼 컬러는 이쪽 라인에서 이 오렌지 라인에서 가장 쨍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테저린 컬러의 주홍빛 블러셔예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런 당근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얘는 약간 금귤이라면 얘는 진짜 당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오렌지는 확실히 이렇게 눈 위쪽으로 눈 가까이 발라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면 굉장히 당근당근한 느낌의 그런 블러셔를 올려줄 수가 있어요.
색상이 막 엄청 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겹겹이 쌓아가면서 그 색감을 완성할 수 있는 블러셔 타입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보다 더 쉽게 치크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이 퓨어 플레이에서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컬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맑은 핑크 컬러의 블러셔예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의 핑크 블러셔로 치크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발라보니까요, 이쪽은 오렌지 코랄 계열이고 이쪽은 핑크 퍼플 계열의 굉장히 맑은 블러셔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봄 여름을 위해서 과즙미가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의 치크 메이크업을 원추하신다면 저는 이 퓨어플레이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MLBB라든지 가을 겨울에 좀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컬러를 좋아하신다거나 잘 어울리신다면 소프트너 팔레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6가지 총 12가지의 어마어마한 블러쉬 팔레트를 만나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사실 이 브랜드 덕후이기 때문에 뭐 하나 고를 수가 없어요. 진심 다 예쁩니다. 보통은 제가 원픽을 하나 꼽아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12가지가 다 예뻐요.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리뷰에서는 짠! 무려 25가지 컬러 25구 팔레트 리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청해주세요.